아이들이 배고픈 토끼에게 감자 줄기를 먹이로 주고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아파트에서 못 보던 토끼도 볼 수 있어서 토끼한테 먹이도 주고 또 산에 가야지 볼 수 있는 뭐 할미꽃이라든지 어성초라든지 민트 냄새도 맡을 수 있고 해서 저희 가족 오늘 농촌 체험을 잘 하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평일 어린이 자연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자연에 나와가서요 토끼한테 먹이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머루 체험도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도심에서 가족들이 모여 가족 농업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토요나들이는 가족 단위의 농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코르크원에 새싹 인삼 심기 등 농업 체험을 해보면서 농업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보고 자연과 친해지는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만듭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농업체험 오니까 토끼한테 풀도 주고 인삼도 심었어요. 인삼 심을 때 엄마랑 아빠랑 가족들이 같이 심으니까 더 즐거웠어요. 부모님과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좀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식물과 그다음에 곤충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서울 농기센터의 어린이 자연체험교실은 도시 아이들에게 귀중한 자연체험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농업과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TBS 시민리포터 이충옥입니다.